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 흔들리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에는 출발이 좋았으나 첫 끝발이 끝까지 갈까요? 지금 이 거래 연속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주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장중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 시장에 대한 브리핑부터 뉴스픽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차트마스터 시즌2 강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즌1 차트마스터 강의 제가 목록들 정리해서 톡방에다가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 강의 복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들어오시면 녹화본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PDF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시즌2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도와드리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대에서 마감이 나온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증시 왜 흔들렸을까요? 바로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또 차익 매물에 대한 추레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정점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에서는 연내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패드워치나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연내 6번에서 7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 역시도 조정이 되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견 차이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연말 산타 랠리에서 또한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 연초 효과가 그대로 지금 올라가주지 못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도 출회하면서 이슈적인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사실 이어가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은 단기 조정에서 시장에 지지를 받쳐주는지 이 부분을 제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주 이데일리 TV 방송 나오면서 거듭 제가 시장 브리핑 때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색색깔로 제가 설정해 놓은 선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마스터 시즌2 따라오실 분들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차트 설정하시면 주쌤과 지금 같은 똑같은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술적인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꼭 영상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야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첫날, 새해 첫날에는 증시가 52주 신고가를 한번 찍어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고점, 그러니까 지난해 최고점 구간대를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아무래도 52주 신고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더라라고 해서 기술적인 구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선들 보시면은 지금 V자로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구간대에서 올라온 부근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죠. 이 색색깔의 선들 중에서 핑크색 선을 단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봉상 5일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 분들마다 설정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차트 설정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이런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과 또 파란색선. 이 파란색선 같은 경우는 20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또 중요한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흐름을 봤을 때 새해 첫 거래일에 이 단기선과 그리고 이 심리선 생명선 간에 어떻습니까? 이 구간대가 지금 괴리율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이동 평균선은 같이 함께 이제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의 괴리가 한번 발생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괴리를 메워주기 위해서 이 거래일 정도에 지금 단기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거래일에서 코스피 시장 지수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은 매도 거래량도 같이 함께 일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나온 매물출에 대한 부분이 금융투자, 즉 프로그램 매도세로 인한 지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는 장세에서는 이런 이제 매크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 매수 매도세로 인한 지수 움직임, 그러니까 즉 패시브 자금에 의한 시장 지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시장 지수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현재까지는 시장이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이러한 이격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대외적으로 흔들리는 이런 관련 이슈들까지도 같이 함께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를 볼 때 기술적인 분석들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셔야 큰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마스터 강의를 꼭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 지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분석할 때 강조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주봉상 움직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월봉상 움직임 어떻습니까? 월봉상 추세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 지금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중반부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지수 움직임 보면은 상승 채널 구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이 이 상승 추세 내에서의 3중 바닥을 지금 현재 월봉상 형성해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3중 바닥 구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추세가 상승 전환형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에서 상단선 구간 때만 강하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2024년도 구간은 2021년도 시장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완전한 돌파가 나오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또 그에 따른 대외적인 이슈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주봉상 움직임 보면 주봉상 움직임은 오히려 저는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보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좀 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단기선, 제가 단기선은 핑크색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단기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기선이 20선, 심리선 생명선 구간과 그리고 황금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선 구간대를 돌파해준 모습이 언제 나와주냐면 12월 달에 나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인 즉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시그널이 12월 초반에 나와줬다. 강력한 시그널이 한번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골든크로스 단기선이 심리선과 황금선 구간대를 두 번이나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를 지금 동시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번째 구간에 위치해 있냐면 120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평선 구간대를 현재 지지받아주면서 세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지금 강력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현재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죠. 또한 제가 기존에 보조지표 강의를 못해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빗금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요. 주봉상에서 이러한 의문대, 즉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상에도 마찬가지고 보조지표상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 한 80% 정도 이상의 확률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 테마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순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테마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테마 순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뉴스플로우 때라서 단타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군으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주도주로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경기 민감 섹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안정적인 매매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수익 시식회 통해서도 장중에 단타 매매, 반도체 관련주로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그 타점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략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마스터를 제대로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실전 감각이 중요합니다. 주쌤과 같이 함께 실전 매매 같이 함께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수익시식회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제가 장중에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중에 진행 도와드리는 만큼 장중에 움직이는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 공략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익시식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톡방에 들어오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수익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톡방에 들어와 계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관련된 알람 서비스도 받으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톡방에 들어오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뿐만 아니라 수익 시식회까지도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도와드리고요. 저는 이제 바로 이어서 차트마스터 시즌2 두 번째 강의 통해서 강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전 차트 마스터 시즌 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즌 1 강의 못 보신 분들은요. 시즌 1 강의 제가 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목록별로 제가 정리도 도와드렸고 PDF로도 제가 자료 정리 도와드렸거든요. 시즌 1 강의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시즌 2는 제가 실전 사례 위주로 도와드리는 만큼 관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론에 대한 습득 시즌 1을 통해서 진행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드리고 복습까지도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시장 분석 때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자, 이 주쌤의 차트입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사실 차트 설정을 각기 달리 하셔서 쓰시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설정법은 전문가 분들마다 다르고요. 주쌤 역시도 주쌤만의 차트 설정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차트 설정법을 계속해서 강조 도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에 충실한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단기선도 설정하는 방식 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단타 매매를 할 때도 어떤 전문가 분들은 5분봉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5분봉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분들의 이론들이 잡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애매하게 습득하시다 보면은 기본기를 잃고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쌤의 차트 설정, 똑같이 차트 설정하시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인 뭐 서적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뭐 가격 이동편 평균선이나 보조지표 이런 관련 설정들을 습득하실 때 있어서 기본적인 설정은 얼추 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쌤의 차트 설정법 보시고서 차트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메모 박스, 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주식 못하는 거 아시죠?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 코드명이 걸려져 있거든요. 주쌤은 다 퍼드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1004 입력하셔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설정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설정 영상 보시고 똑같이 차트 설정하시고 차트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화면 넘겨서 보시면 제가 시즌 1 강의 동안에 진행한 강의 목록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대략 한 30강 가까이 되는데요. 기본적인 이 주식 투자 분석 방법부터 시작해서 캔들에 대한 강의만 해도 4강 정도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 외에 패턴 강의나 추세선 작도하는 법 등등 기본적인 강의 내용들 다 담아놨기 때문에 시즌 1 강의는 필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전 차트 마스터 반도체 공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 바로 실, 수, 차, 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필기가 안 되는데 화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수 차이에 대한 제가 강의를 도와드렸었는데 실은 실적, 수는 수급, 차는 차트, 이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분석을 할 때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갑작스런 기업들의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악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일 매매할 때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영향력이 적긴 하겠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오버나잇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정도까지도 단기 종목을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갑작스럽게 다음날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통해서 실적들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과 이슈는 제가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제가 주식 투자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주도주는 무엇인지, 현재 주도 업황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수혜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군들 위주로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그에 따른 타이밍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올라올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주도 섹터군 역시나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진행 도와드렸기 때문에 녹화 방송 제가 역시 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 지난번 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또 그에 따른 이제 관련 이슈들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실전 예제 위주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섹터를 볼 때 최근에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CXL 기술과 관련된 지금 키워드도 새롭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지난해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도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또한 그보다도 앞서서 주쌤이 지난 상반기, 하반기 내내 강조드렸던 HBM. 자, 이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 근처에 붙어서 적층으로 쌓아 올린 D램이 바로 이 HB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HBM 시장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HBM 선두 주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삼성전자 쪽에서도 현재 HBM을 후발 주자로서 만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다음으로는 2등 주자가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BM 시장이 2023년도까지만 해도 20억 규모였었는데 이제는 2026년에서 2027년도에는 50억 달러, 자 단위가 달러입니다. 50억 달러 수준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관련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들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2026년도에서 2027년도 머지 않았죠. 지금 현재 시점은 202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클은 미리 선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이런 관련 전망치가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의 섹터 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같이 함께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이제 D램보다도 HBM 같은 경우에는 더 고부가 가치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서 만들고 있는 PCM D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 3월 달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동결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3월부터 기점으로 해서 가격대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3월 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감산 소식이 있었고 그 감산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3, 4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가격 반등과 함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실적 역시도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실적을 볼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지난번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그리고 내지는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모멘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산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줄어들었다가 3, 4분기부터 매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눈여겨볼 수 있었고요. 또한 실적에 대한 반등이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섹터 눈여겨보실 만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관련 또 최신 뉴스 기사들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우존형 국가이기도 하죠.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
수출을 흥행을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 부분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 이전에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나갔었고요.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서 반도체 12월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까지 지금 현재 회복세가 나오고 있고 또 이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전성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관련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이슈도 같이 이제 붙어주는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정부 쪽에서 지금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 3년간 무려 150조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라는 관련 이슈들까지 나왔죠. 자, 정부 정책 이슈도 모멘텀 중에서 가장 큰 대형 호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업황 살아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실적도 지금 회복세가 나오고 있죠. 또한 정부의 이런 관련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고요. 반도체 섹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공략 계속 도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탑5 종목들 제가 추려서 어떻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렸고 타이밍은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렸는지 상향 도와드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실전 사례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 이동해서 실전 사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었었던 실전 사례 종목군들 차트 분석 같이 함께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공략했었던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사례 종목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세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풀어드리기보다는 매수가나 손절가, 목표가 이런 이제 가격 전략적인 부분들만 위주로 방송 시간 관계상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AS도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관점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앞으로 매매하실 때 있어서 관련 이런 전략들을 접목시켜서 타점들 전략 접목시켜 보시면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응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례들 분석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바로 신규 매수로 들어가라 라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수익시식회 통해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단기 매매, 단타 매매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제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방송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 어떤 시점에 제가 분봉상 타점 잡아서 공략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수익시식회 넘어오셔서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험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적어주셔서 보내주시거나 내지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알림 공지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대기하신 후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요, 100년 해로 종목 찾기라는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도 드리기도 했었고요. 종목 상담 119 통해서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상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상반기에 이데일리 방송 출연하면서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하반기 들어서 강력하게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떤 타점 제가 하반기에 공략 도와드렸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버브 반도체 공략을 도와드린 시점은요, 12월 달 초반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방송이었으니까 12월 4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이제 진행했다라고 해서 가정을 하고서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버브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 설계 팹리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제 관련 모멘텀 중 하나가 AI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된 AI 소프트 웨어 플랫폼을 현재 확보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셔라 라고서 제가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 흐름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 월봉상 움직임을 보니까 움직임이 어떤가요? 이전에 2021년도 구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길게 2년 이상 이어져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2월 구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거래량이 이제 소폭 붙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시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다시금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제가 연초 랠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주도 종목군들로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도 주목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폭 과대주들 공략할 때 그냥 낙폭 과대주가 아니라요,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한 과대 낙폭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만 보다 빠른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공략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12월 4일 기점으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고, 머지않아서 다시금 네, 거래량이 함께 들어오면서 N자 파동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관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쌤이 공략 도와드린 시점은 눌림목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관측이 됐죠. 자,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상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하나 작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지선, 그러니까 저항도 주고 지지도 받는 아주 중요한 이런 구간대를 찾아서 작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지도 받았고, 그리고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니까 떨어졌었는데 저항도 주는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대를 돌파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전환되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8,4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400원 구간대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때는 손절가를 8,300원대로 잡아드렸었는데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쭉쭉 날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작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손절가를 잡는 것도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가 기술적인 구간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차트 마스터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언제 팔아버리시냐면 그냥 조금의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상승이 조금 이제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등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거든요.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등락을 버티지 못하고 빨리 팔아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굳이 파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을
주가가 올리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죠. 저점을 올리고 있으면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특히나 차트마스터 강의 보시고 설정, 차트 설정 똑같이 하신 분들은 단기선 설정하셨을 텐데 주가는 단기선에 이제 붙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주가가 단기선 위에 있을 때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죠.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시장에서 이 종목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유하면 되세요. 그래서 흔들리는 구간 우리 시청자분들 흔들리실 필요 없이 이렇게 추세 타고 있으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했더니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수익? 또 챙길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대량 거래량까지 붙어줬는데 어떤 대량 거래량이냐? 자, 여기서 또 추세선을 하나 더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에 7월달, 8월달 구간에 있었던 전고점 구간대 있죠?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준 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때는 1차 목표가를 이제 만원대 부근으로 잡아드렸었는데 만원대 구간 이상으로 지금 현재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죠. 그럴 때는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고 일부 매도하고 추가 움직임을 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수할 때 그냥 한 번에 매수하시고 매도할 때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경우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한 번에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부 매도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익 구간이 최소 못해도 30% 정도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 지금 추세가 유지 중이라면 불타기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신다면 주식을 정말 주가가 올라갈 때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의 고수의 반열까지도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준 대량 거래량이 또 들어와준 중요한 캔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추세상으로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또 눌림목 주면은 거기서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익 구간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미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추가 흐름을 사실 보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왜 흔들리시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을 때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흔들리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처음에 애초에 1차 매수를 들어가셨으면 흔들릴 필요 없이 종목을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후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의 움직임 보면은 매도 거래량과 함께 위아래 꼬리 캔들이 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구간대에서는 일부 매도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량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가중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일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앞에서 3, 4거래 전에 매도하니까 내가 팔고 다니까 더 날아가요 하시는데 남들이 파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자, 또 그 다음날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면은 저 그냥 다 팔고 나중에 이후에 재공략할래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 AS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월봉상 흐름을 보세요. 월주봉상 움직임 보면 상방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1차적인 매물 소화가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셔도 괜찮지만 재공략 타점을 또 잡기에는 쉽지는 또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조언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일부 매도하시고 부담 없이 계속 흐름을 보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다시 한 번 더 불타기로 가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음봉 캔들이 두 개 정도 나란히 나왔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해져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주쌤 뭐라고 말씀드렸죠? 버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업황 살아있으니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세력들이 속임수 구간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은봉으로 한 번 더 겁을 주고서 주가가 다시금 이제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이 중요하다니까요.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마스터 차트 설정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은봉이 나왔지만 단기선, 핑크색 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핑크색 선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핑크선 아래에 주가 위치했으면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핑크색 선을 걸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 관망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핑크색 선 타고 있으니까 어떤지 한 번 더 볼까요? 그대로 날아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마스터 강의 기본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법만 아셨으면은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 종목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AS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벌써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80%대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은 최고가 구간 16,330원 구간대까지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중순 구간에서도 일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좋죠? 일부 매도하고 잔량 가져갔는데 지금 수익 구간 나왔어요. 그럼 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면서 2차적인 또 매도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 하면서 상향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 구간을 다 팔아버리시면은 이러한 플러스 알파 수익 구간을 챙겨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최종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드렸었냐면은 2차 목표가가 17,000원 선 구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구간 이제 기준으로 잡아드렸었는데요. 지금 월봉상 보니까 밴드 상단선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2차적인 매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이제 잔량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더 간다 하면은 17,000원 선 구간대 보면서 최종 대응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주가가 밀린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구간에서 밀린다 하면은 최종적인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부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최종 매도는 12,500원 선. 근데 이러한 라인도 계속 변화가 됩니다. 제가 잡아드린 이 12,500원 구간대가 이전에 12월달 고점 구간대이자 저지선, 또한 21선 심리선 생명선 역할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래서 차트 설정을 하시고 21선 구간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 마무리를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대응하시면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종목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0% 수익 내는 거 어렵나요? 만약에 지금 얘기 들었는데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돌려보시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씩 더 쪼개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제가 다섯 종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아시죠? 장에는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디테일적인 부분들 위주로 제가 봐드리다 보니까 다섯 종목까지 지금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 좀 특이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을 좀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느 시점에 드렸었던 종목이냐면은 9월달 초에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가 3만 원이었고요. 2차 목표가가 3만 3천 원인데 3만 3천 원 구간대까지 달성한 모습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D 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던 9월 구간대로 레드선에서 이제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미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이 추세 상승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종목을 보유를 하시고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최대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사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하면서 중요한 거는 최대 내지는 단독
단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최대의 디자인 파트너사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AI 반도체 업체와 5 나노칩 개발 계약을 체결했었던 관련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고요. 1차 목표 구간은 바로 이 전고점 구간대 있죠. 7월달 구간의 전고점 구간이 29,000원대인데 이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만원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린 겁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후에 이 추세 구간을 한번 이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구간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력들의 속임수 구간, 힙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 비중을 축소를 한다 했을 때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이 단매도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전저점 구간대를 이탈한다 하면은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저점 구간대 지켜주는 움직임이죠. 그럴 때는 비중 축소만 하고 흐름을 보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까요? 자, 주가가 쭉쭉 올라가더니 3만 원 구간대 1차적인 달성 완료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월봉상 보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대 있죠. 2020년도. 요때 이제 구간대가 3만 3천 원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죠? 전고점 구간대까지 달성을 해주면서 2차 목표가 쌍봉 구간을 만드는 구간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할 때는 이러한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YIK까지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YIK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공략시켜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단타 매매, 단기 매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시식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매매에 대한 감도 익혀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IK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12월 달부터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대량 거래량이 낙폭 이후에 들어왔다라는 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주가가 단기선을 타고 있을 때는 자, 핑크색 선 주목하세요. 핑크색 선을 타고 있을 때는 보유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핑크색 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목표 구간까지도 계속해서 달성 해주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목표 주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잡아드릴 수 있냐면 3봉 구간 7,100원 구간대까지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목표 주가 상향할 때 주 월봉상 매물대 보면서 상향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서 에이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쌍봉 구간 제가 기점으로 해서 매물대 잡아드렸고 그렇게 이제 목표가를 상향 도와드린 것처럼 지금 상방 매물대가 7,100원대까지도 아직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 공략하는 방법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50%, 100% 수익률 꿈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전략만 잘 세워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플러스 알파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또 처음 차트마스터 강의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1 강의 보시면서 계속해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네, QR코드 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3초 정도 기다리시면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뜰 겁니다. 넘어오실 때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넘어오시면 기존의 시즌 1 강의부터 PDF 자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통해서 주쌤과 똑같이 차트 설정하시면서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똑같이 차트 설정하셔서 진정한 차트 마스터가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끝으로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시식회 참여를 하셔야 진정한 또 차트 마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단타 매매에 대한 감도 같이 함께 익혀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수익 시식회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오늘까지는 TV방송 때 공략 도와드린 종목분들 위주로 도와드렸다면 다음 주에는 단기 매매할 때는 반도체 관련주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